첫 세트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도 확실히 좋네요. 그런 중반장은 염에 낮은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속공으로 손 네 득점 성공. 서브 대윤아 부키리치가 어렵게 받고 자 맥아가 그런 거 맞고 아하 이 선수가 좀 접었군요. 그러니까 정관장이 잘 풀려 나갈 때 보면 이런 부분인 거. 상황에 해결을 해주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키리치의 리시브가 흔들리자 메가가 해결을 해줬어요. 그렇죠. 강소희가 정확히 맞고 김다은 속공으로 손끝 성공. 자 일단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점 16점의 강소희 서브. 부키리치가 맞고 백코스 위에서 때렸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나갔군요. 자 완벽하게 브로킹을 빼줬는. 자 이선호 선수가 높이 보강을 합니다. 그렇죠. 메가의 서브. 나이스입니다. 자 일단 뭐 서브 강도가 상당히 좋았던 지난 경기입니다. 참 메가 선수 공수 정말 맹활약합니다. 임명옥과 김세인 사이를 이 서브가 두 번째 연속이에요. 지금 연속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임명옥 커버했고 이콜로바 가봐야죠. 아, 브로킹. 자 결국 브로킹을 잡아내는 22-24 도로공사 전세한 서브 서브가 날카롭게 메가가 밀어넣기. 자 일단 떴다가 움직여야죠. 손을 밀었습니다. 자 김다은 센터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DA세한 선수가 2단 연결만 해줬어도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네. 아 이런 범실도 맞대결 때도 3대0의 세트스코어로 중간장에 승리한 바가 있는데요. 2라운드 맞대결 이제 2대1 시작합니다. 여배도 센터에서 리시브 흔들렸고 스코로바 넘겨왔습니다만 기리치와 브로키 세빈. 자, 아무튼 경기는 1세트 이겼던 도로공사가 2세트는 초반 3대1 앞서고 있습니다. 니콜로마의 서브 부키리치가 받았고 아하. 중간 위에서 완벽한 호흡 아니었습니다. 엉키웠습니다. 니콜로마 짧게 하지만 노란 리베로 메가의 스파이크 성공. 중간을 만들어내요. 네. 일단 노란 선수가 페인트를 확실하게 잘 읽었고 정확하게 메가 선수가 자. 메가의 득점, 특히 언더로 올려 정호영 전세한 점 목적 타 서브 어려 니콜로바 박은진 받고 염혜선 센터 메가가 불러넣기 바로 이릅니다. 글쎄요 뭐 붙은 볼에 대한 수비대 김다은 센터가 지금 발을 좀 더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붙이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진작이 되거든요. 네 후반은 김세빈 아 넘어왔어요. 들렸고 붙은 볼 김세빈 건졌습니다만 니콜로바 연타 길게 속공 넥토 메가 후위에서 때립니다. 아 강해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염혜선이 올려서 메가가 성공했고 사실 김다 석점을 앞서는 정관장 서브 길게 들어왔어요. 아 서브 에이스 염혜선 자 가장 깊숙한 쪽으로 서브 공략을 한 기뻐하는 묵묵히 기뻐하는 고이진 감독. 자 이제 정관장 선수들은 지금 전세환 선수의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계속 그쪽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김세빈 6득점, 강소희도 6득점. 니콜로바의 서브 충격급수 노란. 제가 하지만 다시 넘어옵니다. 속공으로 정호영. 아하. 아 넷이에요. 도로공사 아쉽습니다. 아 도로공사 참. 아 그럼요. 네. 신은지 서브. 아 넘어왔습니다. 자 신은지가 받고. 백토스로 메가 스파이크 아이고 맞고 나갑니다. 야 정말 강하게 때립니다. 있고요. 네.
신은지 선수 프로 2년차 뭐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쩌면 같아요. 이제 신은지 선수의 서브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서브 강합니다. 네. 신은지의 서브. 강소희가 맞고 속공으로. 아 낮아요. 네. 박선욱의 서브 서브 길게. 김다은 올렸고 이콜로 짧게 성공. 세트를 내주고 있는 도로공사 13대 24 2세트 많이 끌려갑니다. 김채나가 올려. 김채나가 다시 한번 키리치에게 손끝 성공. 자, 키리치 선수가 해결을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2세트는 좀 압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2세트 25대 13으로.